안녕하세요. 꽃사랑하여 목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이 꽃은 정이꽃이죠. 아, 정이꽃이 이렇게 자연발화하여서 예쁘게 벌써 피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 제가 정이꽃을 심었었죠. 정이꽃을 참 예쁘게 봤는데요. 지금 벌써 자연발화하여서 이렇게 피었네요. 이곳에 실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실이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서 벌써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죠. 제가 봄에 파종한 것은 지금 아직 어린 순입니다. 어린 순이고요. 이제 차차 자라서 제가 이곳에다가 심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심지도 않아도 자연발화가 굉장히 잘 되는 정이꽃입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요. 씨가 많이 날렸나 봐요. 오른쪽 꽃밭에도 피고 저쪽에 찜질방 앞에도 지금 정이꽃이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정이꽃은 자연발화가 참잘 되는 꽃이에요. 그래서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꽃씨를 받아서 가을에 그냥 뿌려놓으면 자연발화를 이렇게 잘하는 꽃이랍니다. 이 꽃은 겹사스파 데이지인데요. 제가 작년에 10월에 여기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9월부터 파종을 하여서 10월에 옮겨 심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예쁜 첫꽃을 보여주네요.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꽃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계속 꽃이 필 텐데요. 겹사스파 데이지는 홀꽃이 옆에 있으면은 다 홀꽃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겹사스파 데이지 옆에 홀꽃이 피면은 홀꽃을 뽑아버리든지 안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한답니다. 수국 루비 아나벨이 이제 꽃몽이 맺혔습니다. 한 며칠 있으면 피기 시작할 건데요. 이 루비 아나벨은 제가 3월에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꽃송이가 맺혔는데요. 루비 아나벨은 전국 월동이 다 가능하고요. 삽목은 제가 아직 해보지는 직접적으로 않았지만은 조금 더 수영이 커지고 하면은 제가 삽목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꽃이 피면은 제가 또한번더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인국도 벌써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활짝 개화를 하였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천인국 사이로 벌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송이송이마다 지금 거의 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위로 보면은 지금 벌이 가득하게 앉아 있습니다. 천인국은 노지 월동도 잘 되고, 그리고 포기 번식으로도 굉장히 잘 번식합니다. 씨 발화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노지 땅에 바로 실을 묻어 놓으면은 씨가 굉장히 예쁘게 발화가 잘 됩니다. 굉장히 가성비도 좋은 꽃이죠. 이쁘기도 하고요. 지금 벌들이 굉장히 열일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벌써 이 아이는 꽃이 지고 시방이 맺혔네요. 앞에 보이시는 이 꽃들은 끈끈이 대나물입니다. 끈끈이 대나물은 나물도 아닌 것이 끈끈이 대나물이죠. 보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데요. 가까이서는 끈끈이 대나물이 이렇게 예쁜 줄 모른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은 끈끈이 대나물은 굉장히 또 조연이 아닌 주연급의 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꽃들을 스프라이트 해주는 꽃인데요. 이렇게 집안에 또 조금씩 이렇게 피어나면은 다른 꽃들이 더 화사하게 예쁘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끈끈이 대나물은 절화 속에도 이렇게 같이 섞여서 꽃꽂이를 해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끈끈이 대나물을 잘 사용하는데요. 절화로 잘 사용합니다. 다른 꽃들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데 보니까 흰색 터플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꽃이고요. 터플, 끈끈이 대나물, 장미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꽃병에 꽂아 놓으면 굉장히 예쁜 꽃이죠. 이 아이는 문빔입니다. 코스모스처럼 생겼죠? 문빔은 늦가을 까진 꽃을 피워주는 굉장히 착한 아이인데요. 지금 꽃 위에 벌이 앉았네요. 저는 꽃 위에 벌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예쁘게 느껴집니다. 노지 월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이렇게 해마다 예쁜 꽃을 피워주니까 또 상당히 예쁜데요. 원래도 어김없이 이렇게 문빔이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숙근이기 때문에요. 이런 봄에 뿌리 나누기 하여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이고요. 실어도 번식할 수 있고 뿌리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가 흑청초 시방이죠. 흑청초 시방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참 재미있습니다. 시방이요. 이렇게 시방도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흑청초입니다. 꽃도 굉장히 예쁘죠. 저번 시간에 제가 흑청초 꽃을 여럿에 보여드렸습니다. 흰색, 분홍색, 그리고 파랑색, 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 시방이 너무 예뻐서 또 한번 찍어봅니다. 흑청초는 1년초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이곳에 또 이름 파종을 해놓으면 잘 자라서 겨울 월동을 한답니다. 이곳에서는요, 겨울 월동을 잘하고 이렇게 매년 예쁜 꽃을 피워주는 꽃입니다. 앞에 보이는 글로브 마스터의 대궁이를 잘려주려고 합니다. 알리움은 이제 대에서 밑에 구근으로 영양이 충분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궁이를 잘려주려고 합니다. 구근 비대를 위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자릅니다. 자르고요.
이렇게. 왜냐면 밑에서 충분히 이 줄기로 영양이 공급해서 뿌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밑에서 자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구근이 충분히 비대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장마가 오기 전까지 여기서 키우도록 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캐도록 합니다. 지금 벌써 옆에는 앰버서더의 대공이를 벌써 잘라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글로브 마스터의 대공이를 자르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마지막에 남은 아이, 이 아이죠. 이 아이는 기간티움인데요. 기간티움은 꽃이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간티움은 꽃을 또 충분히 보고 이렇게 장마가 오기 전에 잘라 주려고 합니다. 보바 수콩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습니다. 흰색과 노란색 이렇게 피었는데요. 작년에 다른 씨앗도 파종을 해 놨습니다. 붉은색의 보바 수콩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지금 한창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비가 여기는 이틀 동안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땅에 보면은 추기가 있고요. 굉장히 꽃들이 좋아라 합니다. 단비가 내렸기 때문에요. 제가 파종한 거는 한 2년 됩니다. 2년 되는데 1년 때는 꽃대가 조금 작았어요. 그렇지만 보바수콩은 2년이 지나면 꽃대가 더 풍성히 많이 예쁘게 피어난답니다. 그래서 더 예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보바수콩도 정원 한 켠에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에 심으면 안 됩니다. 이 보바수콩은 키가 상당히 좀 큰 편에 속해요. 1.5m, 길게는 한 2m까지 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부분 꽃들이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묵은둥이가 되면은 대체로 전부 다 키가 커집니다. 키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서 퇴비도 하고 그리고 키워서 위치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바수콩 옆에는 또 앵두가 예쁘게 익어가고 있네요. 앞에 수레동자가 있습니다. 수레동자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촬영해 봅니다. 벌써 먼저 핀 곳은 꽃이 말랐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보베나처럼 꽃 화형이 이렇게 생겼죠. 완전히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이고요. 이렇게 옆에도 보면은 한 송이가 이렇게 또 비어 있습니다. 파종을 하여서 가을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 동안 월동을 하고 지금 꽃이 피어주는데요. 수레 동자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니까 참 고맙네요. 이 아이는 제가 월동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년초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단년초라고 그러는데 제가 월동을 하는지 한번 올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이시는 이 아이 이름은 글라스페디아 드림스틱 골든볼이에요. 이름이 좀 길죠. 이 아이를 제가 작년에 파종도 하였고 또 모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이 피었는데요. 꽃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볼이 꽃입니다. 골든볼 이 색상의 꽃볼이 꽃인데요. 노랗게 이렇게 볼처럼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뭐 1년초라고 생각하고 키우시면 될 거예요.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부 이남 외에 중부 이북 쪽으로는 노지 월동이 되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모종하고 파종한 것을 실내에서 키웠습니다. 실내에서 키워서 이렇게 지금 노지 땅에 심었습니다. 심어서 이제 어느 정도 꽃이 핀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볼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골프공 정도의 이렇게 꽃볼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정도면은 볼이 상당히 작은 편이죠. 이렇게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데요.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면 볼이 어느 정도인지 가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와, 볼이 크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꽃인데요. 이 꽃은 절하에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꽃다발 속에 보면은 노란 꽃볼이 들어간 것은 이 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골든볼, 골든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라바테다는 1년초입니다. 1년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 일찍 파종하시든지 파종을 해서 무거운 온실이나 이런 곳에 두시든지 하면은 예쁜 꽃을 볼 것 같아요. 저는 2월 초에 파종을 하였습니다. 실내에서 파종을 하여서 이렇게 옮겨 심기해서 지금 예쁜 꽃을 보고 있습니다.